시작 어떻게 해요? 시작이요? 네. 이미 했는데요. 아, 시작했죠? 시작했어. 아. 어, 들어가고 있잖아 지금. 어. 인사 너무 식상하잖아. 또 안녕하세요. 뭐 박주호입니다. 그렇죠. 후방호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근데? 저요? 박경민. 아 그래요? 네. 어, 되게 좀 어, 생소하네요. 박경민이란 이름이. 박경민. 후방호 그러니까. 하긴 네. 계속 박경민 알죠? 후방호 쓰니까 네. 사람들이 이름을 까먹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좋지 않아요? 나름의 캐릭터가 생긴 건. 그렇죠. 예. 저도 저희 부모님이 저 이름을 몰라요. 변두리로 알고 있습니다. 어, 진짜로. 제가 실제로 형님한테 저 두리형이라고 했는데 전 이름이 네. 변두리인 줄 알고 성이 변 이름이 두리인 줄 알아서 저 맨날 두리형 들었는데 유철형이랑 촬영을 한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유철형이 누군데 변두리 아 두리형. 어제 일단 같이 게임을 쳤는데 네. 더샘 아카데미 네. 수요일에 제가 야간 11시 운동을 하거든요. 네. 어, 제가 제가 유철형 알게 된 지 1년 됐나? 네. 1년 정도? 오, 네. 근데 이제 제가 본 경기 중에서 그래도 제일 마음에 드는 경기가 아니지 않았나? 어제 운동할 때 연습 게임 어땠어요? 어, 저요? 네. 어, 저는 이게 뭔가 지금까지 배운 게 갑자기 터진 건지 아니면 이 둘한테 훈련을 받아서 내가 갑자기 는 건지 그러니까 나도 하면서 어, 뭔가 딱딱 기계처럼 움직여지네? 예. 그런 게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좀 조급했는데. 일단 자신감 있게 했어요. 형이 그 매번 게임을 뛰든 연습 게임을 하든 시합을 하든 그 자신감이 조금 없어가지고 플레이가 좀 소극적이었는데 어제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레슨 영상 찍었을 때 리시브 영상 그게 너무 맞아. 효율적으로 들어갔고 진짜로 그 리시브에서 자신 있게 들어가니까. 이제 다음 3구 처리가 준비가 저절로 되더라고. 자동적으로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또 그 스매시 그 좀 약간 조절해서 때려주고 그것까지 어제 잘 이용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면서 네.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여유가 생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중간 볼도 좀 몇 번씩 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아 진짜로 이렇게 한번 준비도 해주고 어제 좀 근데 이제 네. 형이 백핸드에서 밀렸을 때 뭔 말인지 알죠? 네. 그게 좀 습관이 나오긴 하더라. 유철형의 뭐 전매특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어제 엄청 잘했어. 내가 본 유철형이 아니었어. 어제 또 저랑 게임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일단 제가 진짜 정말 항상 느끼지만 네. 형님께서 진짜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지 않나 진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리고 경기를 하면서 저랑 파트너를 했을 때 뭐 네. 박경민 코치랑 파트너 했을 때는 모르겠는데 저도 옆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잘 못 봤어요. 근데 동영상을 봤는데 확실히 박경민 코치가 말한 것처럼 초구 저랑 상대 팀을 했을 때도 진짜 초구가 정말 좋고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거기 그거 하나가 정말 게임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게 정말 좋아지니까 자신감도 붙고 그리고 옛날에 형님이랑 했을 때 좀 그래도 느슨하게 쳐도 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마인드였는데 지금은 집중 한번 안 하면 바로 점수를 주는 그런 이제 실력이 된 것 같아요. 정말. 가실까요? 가볼까요? 네. 셔틀콕은 리더클 쓰고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유철이 형이 잡았을 땐 백핸드 드라이브나 뭐 포핸드 드라이브나 이제 복식에서 드라이브 자체가 이제 밀렸을 때 이게 대각선이 나오면 안 되고 밀렸을 때는 그래도 직선으로 코스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커트 드라이브 이제 언더 그런 느낌으로 가져야 되는데 유철이 형 같은 경우에는 백핸드나 이제 포핸드나 밀렸을 때 드라이브가 너무 대각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덜 하기 위해서 잡아보려고 합니다. 네. 드라이브 교정, 백 교정 이런 준비.
오, 굿. 지금도 뒤에서 쳤죠? 네. 네? 봐봐요. 대각 자체 드라이브, 대각 드라이브를 칠 거면은, 둘, 내가 이렇게 앞에서 치려고 해요. 둘, 이렇게 앞에서. 근데,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건 직선이잖아요. 그냥. 코스가 직선밖에 안 나와요. 어? 둘, 직선. 어? 둘, 둘. 내가 여기서, 둘, 커트. 어? 둘, 둘. 둘, 둘. 둘, 둘. 이건 내가 빨리 간 거잖아. 어? 둘, 둘, 둘. 앞에서. 어? 둘. 이런 느낌이라고요. 보면서 있어요? 그래, 내가 늦었는데 대각 칠 필요 없어요.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게, 그런 느낌으로. 대각은 무조건 앞에서 쳐야 돼요. 어? 내가 이렇게 밀렸는데 이렇게 대각 치지 말고. 어? 내가 이렇게. 이렇게 앞에서 치려고 해야지. 둘. 앞에서. 이게 아니라, 어? 이게 아니라, 앞에서, 어?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부분 진짜 줄이면은, 그러니까 복싱은 진짜 정석으로 쳐야 돼요. 별대로. 네. 그렇죠. 라운드도 마찬가지야. 이게, 라운드에서도 직선. 오. 내가 뭐, 직선, 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대각 나오는 거 자체가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막. 내가 앞에 있을 때나 대각 치는 거지. 둘. 어?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거면 치셨어야 돼. 그렇죠. 그렇게 할 거면은, 어, 사이드면은, 털 직선, 어, 사이드. 어? 별대로. 어, 아니면, 둘, 밀어주던가. 어? 커트. 그치, 근데. 그래도 라운드는 향이 조금 덜 하거든요? 네, 되거든요? 네, 백핸드가 좀 문제야. 어, 그렇지. 오, 좋아. 그렇지.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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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지금 이렇게 공 온 코스에서는 다 직선으로 가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복식이 공 자체도 빠르고 두 명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빈 곳으로 쳐준다고 해도 한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두 명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내가 반격당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이제 내가 코스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대각을 치려고 하는 거면은 내가 공이 정확하게 가지도 않고 상대방은 두 명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 파트너가 힘들지. 내 파트너가 공이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가 가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코스가 안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또 빠르게 가는 거잖아요. 뭐 클리어 가는 것도 아니고 언더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빠르게 가는 상태에서 내가 컨트롤이 안 돼버리면은 더 세게 맞아버리죠. 드라이브가 지금 공이 느린 것도 아니고 딱딱딱딱. 그렇죠. 그냥 맞아요. 그냥 여기 형 드라이브 치는데 형이 드라이브 쳐. 그럼 나는 이러고 있다 끊는다니까? 이러고 있다가. 그러니까, 형이 좀, 사이드로 빠진 공들은, 웬만하면 직선으로 어떻게든 잘 쳐주려고 해. 어, 컨트롤을 더 내가 드라이브가 안 뜨게 쳐준다든지, 어, 뭐, 사이드로 쳐준다든지, 어, 한 번씩 퍼트, 한 번씩 형이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위로 언더해줘도 되고. 근데 이건 진짜 형,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어. 형, 진짜. 네. 그렇지. 그렇지.
다시. 아. 준비. 그렇지, 준비. 그렇지. 제가 볼을 올리면은 이제 형님이 아까 방금 박현이 코치한테 배운 거를 실용해 볼 건데, 이제 제가 공을 올려주면은 다음 공 드라이브 치고 또는 뭐 커트에 대고 해서 다음 그 다음 공까지 2구까지 자 똑같이 줄게요. 자 준비 시작. 자, 아. 오 씨. 좋지. 좋지. 나 아까 깜짝 놀랐어. 오. 아니 아니 아니. 아 잠깐만요.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그렇지. 자, 2구까지만 해야 돼, 2구까지. 둘, 셋. 오케이. 자, 여기. 그렇지. 자, 이번엔 좀 뜰 거야. 자, 자, 어이. 그렇지. 자, 어이. 하나, 둘, 셋. 나이스. 자, 어이. 아, 준비. 어이. 그렇지. 아, 진짜 하기가 힘든데? 어우, 씨. 그런 식으로. 뭐, 긴 드롭이야? 그렇지. 나이스. 어! 오케이, 이제 알았어, 뭔지 알았어. 어! 나이스! 오, 나이스. 긁혀, 긁혀.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아, 둘, 아. 오, 나이스. 아, 아, 둘, 아, 둘. 아. 오, 굿. 아, 아, 둘, 그렇지. 오, 나이스. 아, 준비. 아. 아, 둘, 그렇지. 오, 나이스. 형, 오, 너무 좋은데? 형, 지금 이렇게만 드라이브 가면은 최상이야, 최상. 둘, 준비. 오, 형, 스미시 좋고. 커트 할 때도 자세 풀어지지 말고, 그 자세 낮춘 상태에서 커트 해주고, 커트도 해주고. 어? 둘, 아. 둘, 준비. 아, 둘, 아, 둘, 아, 준비. 드라이브, 형이 백 드라이브 칠 때, 안 뜨는 것도 엄청 중요하지만 그 이제 안 뜨려고 내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코스가 지금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어? 근데 이제 제가 오른쪽에서 준비할 때 보면은 백그립을 잡고 있어요. 백그립. 근데 백그립을 잡으면 형이 드라이브를 쳐요. 드라이브가 지금 약한 타구가 아니고 어느 정도 그래도 빠른 타구잖아요. 어? 근데 여기 내가 몸쪽이나 오른쪽으로 왔을 때는 내가 내 코스가 직선밖에 없어요. 어? 드라이브가 왔을 때. 근데 형이 안 뜨게는 쳐도 코스가 지금 왼쪽으로 가게 돼버리면 저도 모르게 내가 빌려서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어? 내가 여기 대각치기가 더 쉬워져요. 어? 직선도 칠 수 있는데 어? 대각 치는 경우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거기서 안 뜨게 치는 대신에 내 몸쪽이나 내 오른쪽으로 왔을 때는 내가 보낼 수 있는 코스가 직선밖에 없어요. 어? 공이 빠르게 없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해? 어? 내가 백그립 쳤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포인트를 쳐서 어떻게 대각을 쳐요? 그립 전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뜨게 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왼쪽보다는 오른쪽으로 쳐주는 게 오른쪽으로 쳐주면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형이 오른쪽으로 저한테 쳐주면은 당연히 형한테 더 좋은 공이 오고 무조건 형한테 공이 가요. 어? 근데 왼쪽으로 쳤을 때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각으로. 그렇죠. 그렇죠. 형이 안 뜨게 잘 쳤는데 이쪽 왼쪽으로 내가 백핸드 잡고 있는데 백핸드 쪽으로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을 잘 몰고 가야 되는데 공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좀 형도 어디 갈지 모르는 공을 친다는 거죠. 안 뜨게 치는 것도 중요한데 코스를 보고 치면 훨씬 좋다. 그 말인지 알죠? 네. 한번 해볼까요 형? 네. 그렇지. 좋은 공이 오잖아요. 그치. 좋은 공이 오잖아, 좋은 공이. 어? 형이, 잘 코스를 보고 쳐야 돼. 준비, 다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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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둘, 셋. 어?
준비. 아, 그렇지. 어? 그렇지. 어, 왼쪽으로 한번 쳐봐요. 주옥구 치면 왼쪽으로. 어? 다시. 아, 준비. 그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 밀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형이 지금 드라이버, 형이 먼저 더 위에서 잡은 거예요, 지금. 어? 그럼 형이 위에서 잡았으면 형이 눌러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준 거잖아요. 어? 그러면 형이 공격인 거고, 주옥구 치면 어떻게 보면 수비예요. 어? 그 상태에서 공격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백쪽으로 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밀리기가 쉽거든요, 주코치님. 그럼 밀리면은 공이 어디로 가? 일로 간단 말이에요, 공이 일로. 여기서 백핸드를 치면은 오른쪽에서 백핸드를 쳤을 때 아, 준비. 어, 굿. 그렇지. 나이스, 형. 방금 굳이 세지 않았는데도 형이 코스를 때리고 코스 보고 때린 거잖아요, 지금. 엄청 좋은 거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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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아웃. 형이 준비만 해주면 돼요. 그렇지. 어? 형한테 더 좋게 오잖아요. 아웃. 이다. 준비. 준비. 이거 다시 처리. 나이스. 준비. 그렇지. 그렇지. 타고 나가고. 준비. 오케이. 오, 굿. 형, 한번 받아봐요. 형이 한번 느껴봐요. 제가 직접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어, 여기랑, 어때요? 박수. 그쵸? 응.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받아야지. 받아야죠. 받아야지, 오케이. 이게 경민이 전면 뜨거 아니죠? 어때요? 다시 몇 개? 그쵸? 어때요? 괜찮죠? 어. 이거는 어려운 게 어렵다. 그쵸? 형이 더 코스를 봐주면 나한테 더 좋게 와요. 좋게 오고 와우. 일단 오늘 드라이브 형이 대각선 드라이브를 엄청 많이 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형한테도 사이드 영 공인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대각보다는 직선에다가 더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쳐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저기 상대방 사이드 더 네트에 안 뜨게 컨트롤 그런 부분 그리고 다음 동작은 어쩌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만 해주면은 형이 대각선 드라이버가 어떻게 보면 좀 습관이다 보니까 그냥 직선으로 잘 쳐주려고 해야 돼요. 형이 여유 있는 거는 대각선 드라이버 쳐도 되는데 그 부분 고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코스까지 자동적으로 좀 봐주고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많은데 너무 생각없이 치다 보니까 대각선이 나는 그렇죠. 이게 형이 그러니까 형이 편하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이게 어렵게 오는 거예요. 형이 형도 더 코스를 보고 어렵게 치려고 해야 나한테 더 좋은 편한 공이 오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치기 바빴잖아요. 저희 저도 그렇고 뭐 형도 치기 바쁘 형은 더 치기 바쁠 텐데 그러니까 형이 더 버겁게 느끼는 공도 많을 거고 오늘 뭐지 딴 거보다 좀 마음에 알았던 거는 백드라이브를 사실 동호인이 세게 치기가 쉽지 않잖아.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막 기하 법수적으로 갑자기 느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스윙이 세게. 네. 이게 그러면은 각도를 좀 내려 눌려. 방향을 선택하는 걸로 가야 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진짜 영리한 게 아니면은 좀 괜찮은 것 같아. 맞아요. 다음 공 세컨드 오는 게. 맞아요. 그 드라이브
형이 드라이브 쳤을 때 180km 같은 드라이브가 와요. 형이 드라이브 치면 당연히 드라이브 오죠. 형이 직선 치면 직선으로 오기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어쨌든 형은 직선 치는 공이고 형이 드라이브 치는 공인데 형이 거기에 코스까지 좋아 봐요. 그러면은 나한테는 엄청 좋게 오는 공이에요. 내가 포인트 딸 확률이 높은 공이죠. 그러니까 그게 엄청 배드민턴의 수싸움 같은데 잘못 치면은 이제 맞죠.